애들아, 일단 한줄 정리부터 하는 게 문제 풀이하는 데더 도움이 될것 같거든. 그 한줄 정리 프린트랑 그 너네 필기 한 통이 있어. 19년도 11월 그거 필기 한 통에 한번 꺼내보도록 합시다. 내가 보기에 이 19년도 11월에서 최소 3문제 정도는 나올 것 같거든. 3문제에서 많으면 4문제. 그러니까 지문수 대비해서 출제율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7개를 지정했다는 건 분명 출제할 거라는 얘기거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개인적으로 내가 출제할 것 같은 지문을 별표를 한번 쳐줄게. 맞춰버리면 어떡하지? 개인적으로는 33번이랑 37번이랑 이 40번. 이 세 지문은 개인적으로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그리고 과거에 이 모의고사가 내신에 포함되어 있을 때 되게 많이 봤던 지문이거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번부터 보면은 얘 이투 가주어 진주어라는 거거든. 이상적이라는 거죠. 얘 누구누구와 연락을 유지하다가 얘 keep in touch with, 얘 그대로 쓰면 돼. 밑에다 keep in touch with 하면은 누구누구와 연락을 계속해서 유지하다라는 뜻이다.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우리의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랍니다. 오른쪽에는 선생님이 consistency라는 단어를 되게 이 지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얘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중요한 단어는 3번 형광펜이니까 꾸준함이라는 게 필수적이랍니다. in, ing 하면 해석 어떻게 해? 뭐뭐할? 때, 뭐뭐하는 대에 관계를 메인테인하면 유지하는 거죠. 관계를 유지할 때 꾸준함이라는 게 필수적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꾸준함이라는, 내가 위에 쓴 장문한 거는 형용 명사고 이 빈칸에는 형용사 형태가 들어가야 되는데 consistent 뭐냐? t 이게 형용사 형태다. consistent. 그 다음에 steady랑 regular라는 형용사도 지속적인이나 꾸준한이란 뜻이 있는데, 만약에 20번이 모의고사 40번의 요약문 정도로 출제되면 이 consistent라는 단어가 선택지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꼭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지문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문장 삽입 문제로 출제되면 이 20번 지문의 그 4번 문장에 however이라는 연결어가 있잖아. 보이죠? 4번에 however이라는 연결어. 화면에는 그 요약문만 띄우고 프린트는 너네 걸 봐야 된다. 필기한 거. 20번 지문의 4번에 however, 4번 문장에 however 찾았어? 그 연결어 들어간 부분이 보통 문장 삽입으로 많이 출제되니까 그런 거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혹은 5번 문장에 they are kept up with, 뭐 5번 문장 같은 경우에도 이 they가 지칭하는 게 relationships인지 알고서는 5번 문장을 또 문장 삽입으로 출제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3번 지문 보면은 이 지문도 약간 힘이 없긴 하거든, 지문이. 근데 보면은 3번이랑 5번 문장에 연결어 but이랑 therefore 보이죠? 연결어 문제 무조건 한 문제는 출제되거든? 연결어가 변형될 수도 있으니까는 but이랑 동의어 뭐 however이나 yet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좀 알아두고 연결어 변형돼도. 이와 핵심 문법에 그 연결어 정리되어 있는 그거 알죠? 그걸 한번 꼭 보고 들어가야 돼. 니네 연결어 바뀌면 모르잖아. 뭔 말인지 되죠? 그런 부분 유의하고. 한 줄 정리는 너는 너의 생각을 뭐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얘들아. 그쵸. 다듬을 필요가 있죠. 그쵸. 너의 생각을 뭐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건 문맥상 뭔 것 같아? thought잖아.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건 여기가 refine이거든. refine이 정제하다, 다듬다란 뜻이 있어.
그러니까 생각을 다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야? 표현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그 표현하는 방법이 그 본문상에서 몇 번에 나오냐, 몇번 문장에? 5번에 어떻게 표현해?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쓰거나 그리고 돌아봐야 되죠, 결과적으로. 그런 거를 한 단어로 일반적인 표현으로 express라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는 너의 생각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좀 다듬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지식이나 사고랑 대조되는 개념으로 뭐가 나오냐? 이 지문 내에서. 지식이나 4번 문장에 있는 지식. 혹은 thinking이랑 대조되는 개념이 뭐야? 그렇죠. 단순한 정보. 2번 문장에 sheer information. 보이죠? 얘네는 판단이 필요 없잖아. 전화번호 같은 거. 근데 지식이나 사고는 표현이 필요한 거. 뭔 말인지 되죠? 그다음에 32번 질문 보면은 이 질문은 만약에 출제하면은 이게 문법 문제로 출제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너네 필기한 질문을 보면은 5번 문장의 두 번째 줄 뭐야? Some of whom을 뭐 some of them으로 바꾸면 틀린 거 알죠? 이해하지 이게 무슨 말인지? 나이 부분에서 분명히 한 문제 정도 문법 문제 출제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 계속해서 이 형태가 내가 보기에 기억하는 걸로만 두세 번 나왔어. 그러니까 이 부분 꼭 빨간색 펜으로 필기해 줬으니까 이 부분 꼭 유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세계화는 영어로 뭐시오? 그쵸, globalization.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토픽이 세계화가 나와야 돼. 세계화라는 게 단순히 말해서 두 가지 효과를 갖고 왔잖아. 첫 번째를 우리를 어떻게 시켜? 뭉치게 만들잖아. 결속하고 결합시켜. 근데 두 번째 효과는 뭐야? 분열시키는 거. 그게 다야.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토픽은 세계화고, 세계화가 우리를 결속시키고 결합시킬 줄 알았는데, 그만큼 분열도 시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은. 즉, 실제로는 여전히 집단 간의 장벽과, 스펠링을 조심할 필요가 없죠. 주관식이 없어서. 장벽과 분열. 분열은 영어로 뭐라고 나오냐, 본문상에. 디비전. 그쵸? 디비전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달라붙다, 이거 동의어 내가 써줬잖아. 몇번 문장에 동의어 써줬잖냐, 이거 다 달라붙다. 3번에 보여? Cling to. 오늘 작문한거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Cling to 또. 그다음 Stick to. 그 다음 Adhere to. 이 단어 꼭 갖고 가고. 그 다음에 33번에 처음에 나온 이 Despite는 품사가 뭐시요? 전치사다, 전치사. 전치사니까는 동그란 거로를 묶어서. 여기까지 사실 내가 의도한 건 이거거든. 이렇게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모에도 불구하고, 그쵸, 유사점이죠. similarities.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S 붙여야 된다, S, 항상.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냐? 무엇에? D, similarities, 그쵸? 차이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무엇에 비유하냐? 만피트 위에서 그두 언덕을 관찰하는 우리로 비유를 하잖아. 사실 그거는 900피트였냐? 그쵸. 하나는 900피트고 하나는 300피트가 아니라, 그러면 600피트라는 엄청 큰 차이가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몇 피트인 거야? 1900, 1300. 근데 단지 우리가 만피트 위에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더커 보이는데 사실 유사점이 더 크다라는 얘기다. 이 질문은 다른 학교에서 순서별로 더럽게 많이 출제됐어. 그러니까 순서별로 조심하고, 그다음에 문법 문제로 출제되면 이 3번 문장에 seen from 이 부분 별표 두 개까지 쳐놨을 거거든. 이 부분을 seeing, seeing 이걸로 바꿔서 되게 많이 출제하셨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뭐 6번 문장에 그두 번째 줄에
사역동사 부분은 뭐 굳이 말 안 해도 알죠. 레팅,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마스크. 얘 동사다, 가리다라는 투 마스크로 바꾸면 안 되는 거. 그 정도만 유의하면은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은 너네 학교에서는 주제 제목 묘지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37번도 얘 정말 많이 출제되거든. 보면은 소수민족 집단이 어떠한 건강을 갖고 있냐, 얘들아. 다수민족 집단보다. Poor, 그쵸? 형편없는 안 좋은 건강을 갖고 있죠. Because 오브니가 얘 품사 못이요? 얘 전치사인 거 알죠? 근데 뭐 때문이야, 얘들아? 그쵸? 스트레스 때문이죠. 근데 이 스트레스가 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잖아. 그러니까 구조파하고 구조하면 이렇게 되죠? 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죠. 여기서 왜는 세모가로죠. 뭐 할 때 느껴? 그들을 만날 때니까 뭐라고 쓰면 돼? In countering 되죠? 여기에서 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에서 그들은 누구야? 마이너리티인 거 알죠? 소수 집단인 거?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날 때야? 소수 집단이 그쵸? 머조리티 다수 집단을 만날 때 뭔 말인지 되지?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나오잖아, 그쵸? 그 우리 필기한 종이에 8번 문장 봐봐. 이치, 오브, 위치 또 나오지? 그 부분 정말 조심해라.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얘를 이치, 오브, 데모로 바꾸면 틀린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된다. 문장 전체로 봤을 때 8번 문장에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병렬될 수 없으니까 이치, 오브, 데미 나오면 지금 필기한 종이를 보고 있다고 화면을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니네 필기 종이를 보라고 뭔 말인지 해야 돼? 그 다음에 9번 문장에 그 미니멀을 미니 멀리로 바꾸면 안 돼, 절대.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되면 요약문 문제로 요약문도 꼭 그 객관식에 마지막쯤에 출제되잖아. 뭔지 알지? 선택지에 뭐 단어 몰라서 니네 틀리잖아. 혹은 그냥 대충고잖아. 요약문을 꼭 제발 구조 파악해. 대충고지 말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번에 좀 잘 봅시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잘 봅시다. 그다음 이 지문을 한 줄 정리를 틀린 애들은 없는데 변형 문제에서 꽤 많이 틀렸어. 첫인상이 영어로 일단 뭐야? First impressions. 그쵸? 이게 단복수 표시가 나한테도 정말 힘들어. 첫인상의 구직 과정뿐 아니라 사람과 관계에 대한 문제에서도 중요하다는 거잖아. 즉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이 글의 요지죠. First impressions 중요하다. Matter. Matter이 동사로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어.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 질문은 그냥 보세요. 그냥 뭐 별거 없잖아. 그쵸? 그 다음 40번 같은 경우에도 얘도 많이 출제가 되거든. 얘는 의외로 문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심해. 그 40번의 3번 문장에 풋 보여? 풋? 풋을 풋팅으로 바꾸면 안 돼. 왜냐면 상황에 놓여진 사람이니까는 얘 풋이 지금 과거 분사인 거 알죠? PP 형태인 거다. 혹은 5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respondents 그 응답자들이 말한 게 아니라 들은 거잖아. 근데 이게 참 실제로 문법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The respondents also told 그냥 were를 빼버려도 이 애들이 잘 몰라. 뭐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돼. 말한 건지 들은 건지를 판단하려면 해석을 해야 돼.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조심해라. 그러니까 were told에서 were를 빼도 모를 가능성이 높아. 해석을 하지 않으면 구조상으로는 괜찮잖아. 뭔 말인지 되니? 그 다음에 이것도 변형 문제에서 꽤 틀렸는데 일단 한 줄 정지를 보면 똑같은 할인액 실제로 본문상에서는 몇 달러야? 그 할인액이? 5달러잖아. 5달러라 할지라도 초기 가격 초기의라는 형용사 무엇이요? Initial 초기 가격에 대한 할인의 상대적 가치 Relative Value 그죠? 상대적 가치. 절대적은 뭐야? 상대평가, 절대평가 알죠? 그죠? Absolute. Absolute가 절대적인 거다.
할인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인지하는 가치는 어때? 다르다죠, 다르다. 뭔 말인지 되죠? 15달러 계산기에서의 5달러 할인이랑 125달러 자켓에서의 5달러 할인, 할인율은 할인 가격은 똑같은데 초기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떨 때 더 다른 가게로 이동할 확률이 높아. 전자야 후자야? 전자에서 다른 가게로 이동할 확률이 더 높았죠? 뭔 말인지 되냐? 그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우리 이걸 이해했다는 전제 하에 그 번역 문제를 한번 세 문제 볼게요. 세 문제. 11번. 이거 11번 답이 잘못 나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답이 실제로는 2번으로 나와있거든. 사회 연구에 편협한 관점에서 벗어나 각 사회의 유사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뭔 소리야? 사회학 연구라는 단어가 본문상에 아예 안 나와. 5번이 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 인간 사회에 관한한 사람들은 차이점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인간 사회에 관한한이라는 표현이 본문상에 어디 나오는지 알음? 밑에서 몇 번째 줄? 그쵸? 밑에서 한 다섯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여? When it comes to human society라고 나오죠. 인간 사회에 관한 한.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번. 아, 이 문제가 참 이게 봐봐.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답을 3번으로 거의가 아니라 다 내가 보기엔 3번으로 꼽았거든? 봐봐. 이거 내가 이거 그 해석 꿀팁에도 적어놓은 거잖아. 얘 일단 effects라는 단어 나왔지. 그 다음에 전치사 on 보여? 그럼 해석 어떻게 해? 초기 가격의 영향력이 할인율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초기 가격이 얼마나 할인이 많이 되는지 적게 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 같지 않아? 초기의 가격이 할인율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만약에 선택지 3번이 답이 되려면 The effect of the initial price on price 초기의 가격이 사람들이 인지하는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 정도? on 뒤쪽에 The relative value of discount 할인의 상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할인율에 영향이 미치진 않잖아. 10달러 깎아줄지 20달러 깎아줄지.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가 모의고사에 20번대에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내가 해석 꿀팁에 넣은 이유가 있다고. 답이 4번이거든. 4번 보면은 그 가격의 맥락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4번 문장이 아니잖아. 사실 어디에서 동그란 괄호 열어야 돼? 대부터 끝까지 동그란 괄호로 묶어서 오른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걸로 우리 이해하는데 사실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해석해도 되거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봐봐. 4번에 가격의 맥락이 맥락이죠. 근데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상품의 구매 이 가격의 맥 이게 참 근데 좋은 문제는 아니야. 이 가격의 맥락이라는 게 결국엔 뭐냐. 본문상에 따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오거든. 그 더 프라이스 컨텍스트 보여? 여기서 가격의 맥락이라는 게 함축하는 뜻은 뭘 것 같아? 가격의 맥락이라는 게 그쵸? 초기 가격 대비 뭐 사람이 느끼는 초기 가격을 일단은 그런 것 같죠. 밑에서 세 번째 줄을 해석하면은 이러한 상황에 둘 다에서 두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것은 그 구매에서의 가격의 맥락이다. 그 가격의 맥락이라는 건 초기 가격 대비 그 할인율에 느끼는 뭐 그런 가치 그거를 다 함축하고 있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4번이 그럴듯해. 근데 4번만 보고는 위의 내용을 떠올리긴 힘들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별로 좋진 않지만 3번은 확실히 답으로 고르면 안 되기는 한다. 좋지는 못하지만 답은 고를 수 있지만 아무도 답을 못 골랐다.
그다음. 45번. 45번 보면은 이 문제를 줄줄이 틀린 학생들이 몇명 있는데 보면 이거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첫인상이 중요하다 끝이잖아. 근데 선택지 1번 봐봐. 이거 니네 내신에도 나올 법한 속담 가끔 나오거든? 야, 판단하지 말라 책을 그것의 표지로. 이거 결국에 뭐, 이게 함축하는 속담이 뭐야 얘들아?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거는 본문상의 내용이랑 완전 반대야. 첫인상은 겉모습에 의해서 판단이 되잖아. 보통 어디를 보고 그걸 알 수 있어? 어디 뒤쪽 보고? 그 중간에 but 보여? CV 들어간 그 문장에 but? But their appearance and introduction may terrible lack 보여? 겉모습과 소개라는 게 뭐 신체 조정 능력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 다 보여준다고 하잖아. 결국 겉모습이랑 속에 그 겉모습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돼? 그러니까 1번은 완전 본문이랑 반대야, 반대. 뭔 말인지 되냐? 2번. 너의 첫 번째 기회를 잡아라. 마치 그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썩 와닿진 않지만 여하튼 첫인상에 비유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기회를. 3번. 속지 말아라 첫인상에. 이것도 본문이랑 완전 반대인 거 알죠? 야, first impression 들어갔다고 이거 답을 3번으로 고르면 어떡하냐고. 오이! 내신에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뭔 말인지 되죠? 저 같이 있나요 우리? 같이 있죠? 지금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가 있는 거 아니지? 선생님 열받는다 또. 4번. 이 4번이 봐봐. 이 선택지 always는 몇 퍼센트야 확률로? 100%. 야, 겉모습이 100% 능력의 반영이야? 이건 너무 갔어. 어? 너무 가버렸다. 어? 그러니까 선택지 always 들어가면은 조금 걸러라. 어? 무조건은 아니지만 좀 위험하다. 100%는 아니잖아요? 5번. 이게 좀 너네 해석하기 힘들고 나도 이게 뭔 말인가 싶었는데 기억해라. 인생이라는 게 절대 스틴지가 약간 자린고비인 째째한 이런 뜻이거든? 두 번째 기회에는 째째하지 않아. 이게 뭔 말이야? 두 번째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야? 없을 거라는 거야? 있을 거라는 거야. 엄마 이제 돼? 왜 이런 걸 써놓은 거지 선택지에? 이해가 안 돼. 그냥 답이 2번이야 여튼. 근데 이렇게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니네 내신 선생님들이 낼 때. 뭐만 이제 되죠? 어? 질문 있어 그 외에?